홍포천시 체육회 정정근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천시 체육회장 정정근입니다. 성화의 예절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는 이렇게 뜨거운 날 하는 게 제맛이 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포천시 야구 스포트볼 협회장 이침식 및 12회 포천기 체육회장기 야구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휴 바쁘신 일정에도 야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백영현 시장님, 또 최춘식 국회의원님, 윤충식 도의원님, 임종은 연재창, 김영규 이렇게 오셨는데 시의원님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인근 시군에서도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연천군 김광진 회장님과 우리 또 가평의 이동호 수석부회장님 그 외에도 참석하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포천시 체육회에서 변화범 우리 수석부회장님 그렇다신 종목별 회장님과 또 은면동 체육회장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대회를 이렇게 성황리에 만들어주신 정광진 신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 생활야구가 이번 대회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그 성남서 5월 달에 69회 대회에서 준우승한 거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시나 보네. 저희 포천시 야구단이 준우승하고 그 외에도 각종 대회에서 많은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우리 이경석 전 회장님이 노고가 많으셨죠. 19년도에 취임하셔가지고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포천시 야구협회를 이만큼 성장시켜주신 우리 이경석 전 회장님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신임 정광진 회장님께서는 그 다양하죠. 아주 그냥 스포츠에 열기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축구, 또 배드민턴, 특히 야구 이렇게 적임이신 신임 회장님이 앞으로 우리 포천시 야구협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동부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야구 종목은 1970년도에 우리 고교 야구의 붐을 타가지고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포천시 야구협회도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 체육회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회를 통해서 우리 동원 여러분 상호 간의 우정도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 또 소통을 통해서 축제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